둘, 하나, 요! 오, 무거워, 무거워. 오, 무거워. 3분의 2를 그 집어낸 것 같아요. 와, 대박.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지젤입니다. 네, 오늘은 지젤이 에나멜선을 챙겨왔습니다. 오늘은 뭐 제목에서 보시고 오셨겠지만 전자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자석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못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자성을 잃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전련 처리를 했죠. 뭐 테이프 같은 걸로 그 위에다가 이제 신나게 감은 다음에 양쪽에 전기를 가하게 되면은 네, 클립이 많이 붙는다 아니면 적게 붙는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셔가지고 많이 감을수록 전류가 세진다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전자석을 만들어 봤죠. 제가 미리 이게 아까 0.5라고 말씀드렸는데 1mm 굵기로 제가 전자석을 한번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감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만들었을 법한 제가 전자석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의 자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석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런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공식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전기가 흘렸을 때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자석화가 되는데 여기서 B는 자기장의 최종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공식을 통해서 나오는 D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전자석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 마이크로를 나타내는 거는 투자율을 나타냅니다. 자기장을 얼마나 잘 통과를 시키느냐 그런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안쪽에다가 네, 이런 심을 금속으로 특히 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율 굉장히 높은 친구를 쓰게 되면은 같은 조건에서 더 자기장이 세진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N 다 아시겠죠? N은 감은 횟수입니다. 횟수. 제가 이거 너무 무아지경으로 감아가지고 한 200번 정도 감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튼 비례랑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같은 조건인데 이 전자석의 길이가 짧아진다. 길이는 짧을수록 그리고 투과율이 좋거나 아니면 전류를 세게 흘려주거나 아니면 감 횟수가 굉장히 많다든가 이것이 다 자기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렇게 됐고요. 이 친구의 전기를 흘려보내줘서 얼마나 센 자석이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야. 9V짜리 건전지를 하나 챙겨왔어요. 9V짜리 건전지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전류를 흘러준 다음에 얼마나 무거운 물체를 또는 가볍지만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물리는 순간 자성이 발생할 겁니다. 금속 스크류들을 모아놓은 공구함인데요. 여기서 한번 얼마나 들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올린 금속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올려놓고. 네, 여러분 지금 전기가 열심히 흐르고 있고요. 온도도 적당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앞부분에 금속이 많이 있는 상자에다가 넣어서 얼마나 옮길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이렇게 움직여서 많이 붙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서서히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를 들어 올렸고요.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올리고 네, 이 정도밖에 못 들었네요. 13.72g이죠? 자, 첫 번째 친구고요. 13.71g을 첫 번째는 들어 올렸습니다. 이 친구 말고 이보보다 두 배 정도 더 감아 올린 친구를 챙겨 왔습니다. 아무래도 감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다 만들었고요. 이것도 감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나름 촘촘하고 예쁘게 감는다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여기다가 전기를 흘린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약 두 배 정도 굵은 것 같죠? 제 기억에도 한 두 배 정도 감은 것 같습니다. 자, 전기를 흘리기 시작했고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야! 자, 충분히 달라붙게끔 한 다음에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꺼졌다. 오, 이번에 확실히 많이 들어올린 느낌이 나는데? 자, 이쪽에다 옮기고 전원을 차단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무게를 측정합시다.
와우. 확실히 다른 데이터가 나오네요. 네, 27.10입니다. 진짜 거의 두 배를 들어 올렸는데요? 13.7 곱하기 2 하면은 대충 27.42 이렇게 될 텐데 정말 비슷한 데이터예요. 제가 두 배 정도 감았다는 게 거의 입증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재밌구만. 실험으로 하기에는 너무 집단이 너무 부족한데 제가 그래서 좀 더 굵고 아름다운 친구에다가 정말 제가 두 시간 동안 감아서 작업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짜잔짠짜잔. 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만든 큰 전자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볼트 굵기도 이게 한 2cm짜리였을 거예요. 20mm짜리 볼트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철판을 대고 그 사이에다가 에나멜선 이게 2kg짜리인데 2kg어치를 제가 다 감은 거거든요. 와, 감는데 진짜 2시간 걸리고 손에 물집이 좀 잡혔었거든요. 근데 다 감고 나니까 네, 이렇게 묵직하고 정말 네, 이런 둔기를 다 만들어버리게 됐네요.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는 같은 9V짜리 건전지로 이용해서 전원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한번 집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크기가 무식해가지고 또 의외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다음에 들어올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쭉, 와, 세상, 잠깐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여러분, 등치값을 합니다, 전자석이. 오, 와, 대박. 옆에다 아까 집어 올렸던 것까지 다 올려놓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고. 100, 60, 1.5, 1g입니다. 세상에, 몇 배야, 이거? 약 6배 정도를 지금 들어 올렸는데요. 네, 아주 정밀한 걸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좀 보이시려나? 네, 약간 좀 계속 움직이네요. 제가 움직여서 그런가? 아무쪼록 160회 정도를 들어 올렸는데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야, 이거 파워가 이렇게 세구나.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계속 9V짜리 건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12V의 이제 좀 고암페어의 전류를 한번 흘려봐서 정말 더 많이 들어 올리는지 테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서플라이에서 나오는 이 전원에 노란색이 12V거든요. 그리고 검정색이 이제 그라운드인데 여기다가 전선을 하나씩 꼽아가지고 전원을 뽑아서 쓸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극성이 바뀌게 돼요. 자석이 오른손 나사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네, N극과 S극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지금은 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네, 마구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하나 연결을 시키고요.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켜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네, 이렇게 팬이 돌면서 지금 12V의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또 집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떨어뜨려서 무게를 한번 측정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자력이 얼마나 셀지 좀 기대되는데? 오, 벌써 움직여. 오, 좋은데? 우와! 네. 얼마나 붙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대되는구만. 셋, 둘, 하나, 휴! 오, 무거워, 무거워. 오, 무거워. 와!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미친 듯한. 팔 아파. 여러분, 3분의 2를 그 집어낸 것 같아요. 와, 대박. 여러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네, 금속이랑 금속이 아닌 것들 이렇게 솎아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올려놓고. 372예요. 와, 아까 전에 160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2배 이상을 지금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약 505고요. 약 100이네.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600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원을 켤게요. 셋, 둘, 하나.
오. 오? 야. 여러분 장난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 오. 야, 이렇게 세냐? 여러분 장난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 오. 야, 이렇게 세냐? 우와, 이거 매달리네? 여러분, 이거 자석 진짜 셉니다. 야, 이게 약 3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 정도로 파워가 셀지는 몰랐어요. 어, 접촉면, 야, 우! 아! 이런 식으로 훌륭한 자석인지는 진짜 몰랐는데, 네, 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전자석을 직접 감아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되게 흡족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도선이 좀 더 굵은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한번 말아봐가지고 제 체중 약 70kg 정도 되는데요. 제 체중을 견딜 수 있어서 천장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전자석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템이구만.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